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원한 카푸치노, 아이스 카푸치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따뜻한 거야. 많이 드셨으니까. 근데 아이스 카푸치노도 매력이 좀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일단 에스프레소 두 잔이 필요합니다. 샷이 두 개가 필요하고 조금 12온즈 아이스컵을 이용을 하겠습니다. 가걸음 한 7개 정도 필요하고요. 이거 왜 있나? 그죠? 그 다음에 거품 내야죠. 그 다음에 시나몬 가루 필요하겠죠. 그리고 거품 내줄 거, 거품기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커피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. 2샷이 필요하니까 커피를 그라인더에서 뽑아줍니다. 캠핑을 수평에 맞춰서 적당한 힘으로 해주고요. 좀 작업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큰 잔 하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. 커피가 내려오는 사이에 우유를 컵에 담습니다. 근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요 라인까지 차는 게, 요 라인까지 이렇게 차는 게 맞는데요. 거품이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덜, 우유를 조금 덜 채웁니다. 그리고 거품을 낼 우유를 작업을 해주죠. 그 거품기를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조금 속도가 좀 빨리 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찬 우유로 거품을 낼 땐 우유의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. 그 우유가 실온에 있는 상태라든가 실온에 있는 상태에서는 거품이 잘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우유는 낮은 온도에서 냉장 보관됐던 우유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거품기도 하나를 이용할 때보다 두 개 이용하는 게 좀 빨라요. 또 거품이 생성이 더 잘 되더라고요. 그렇죠? 됐습니다. 이제 커피를 부어줍니다. 커피를 부어주고 거품을 수북히 잘 보이시나요? 거품이 조금 예쁘게 잘 나왔죠? 그리고 위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. 어때? 좀 맛있어 보이나요? 옆에서 좀 찍으면, 옆에가 좀 멋있는데. 그라데이션 때문에. 자, 그러면 음료가 어떨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마셔야 되겠다. 빨대로 먹지 말고. 거품 때문에. 먹어볼게요. 이거 괜찮네. 옆에서 보일라나? 이 커피가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먹으면 우유랑 전체에 섞인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
커피 맛이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. 입으로 먹으니까. 괜찮습니다. 빨대로 한번 전체적인 맛을 한번 볼게요. 그냥 잘 섞어서 거품 먹는 맛으로 먹는 건데. 아, 괜찮네요. 맛있습니다. 커피를 바꿨더니 더 은은한 것 같네. 자, 오늘은 그 담백하고 시원하고 맛깔스러운 아이스 카푸치노였습니다.